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의지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믿음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믿음이 어떻게 현재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묻습니다. 주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거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와중에 사실 산 밑에는 다른 사건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도 사실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이제 내려오셔서 그 무리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가 뛰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 답답하시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적거나 아예 없었음을 지적하시면서 겨자씨만 해도 믿음이 좋으니까 너희가 이 믿음을 갖고 한번 발걸음을 떼어봐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오늘 이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이세 가지로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지식은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이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이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해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입니다. 동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 여기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이죠.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 난 널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혹은 난 널 100% 신뢰해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 뜻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셨는데, 표준 세 번역에서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정확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신뢰가 없었고, 자신들의 능력에 기대서 비뚤어진 믿음을,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 실패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갖고 이러한 사실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 믿음이 자라는구나, 이 믿음이 커지는구나, 혹은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몸소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평화와 기쁨 그리고 의로움이 가득 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을 그들을 치유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은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고,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치유만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 도움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워주셨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섬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혹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가요? 혹은 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함으로써 남의 어려움이 눈에 혹시 들어오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내가 힘들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남들의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 상황을 해결하기도 벅찬데 남의 어려움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겠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었는데 여러 자조모임 관련된 연구들을 한번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조모임의 목적은 내 상황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서로가 힘을 실어주는 임파워먼트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들이 차츰차츰 해결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힘내자고 힘내라고 복도다 주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의 주변 환경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온 세계를 품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말씀 묵상 운동이 강조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입니다. 개인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도록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행동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믿음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섬김,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개인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과 본질, 신앙의 본질은 형식과 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의 행동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들을 행동하고 있고 더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혹은 자꾸만 무언가를 챙겨주고 싶은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 우리 가정, 온 세계를 차츰차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어떤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로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 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사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그 땅에서 평화를 위해 울부짖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 공동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